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법 시행 이후에 광주 전남 지역의 산업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김유미의 집중토론에서 살펴봤습니다. 강은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주 한남산단의 제조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9건, 전남은 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끊이질 않는 사고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전원 박 컨트롤 박스에 전혀 이상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령 켰다고 하더라도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 이중 센서가 돼 있어서 작동이 안 돼야 됩니다. 네. 그냥 작동이 돼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거죠. 노동자들의 안전 의식도 문제입니다. 서명만 받고 안전 교육을 시행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들도 있습니다. 토론자들은 사고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산업안전기사 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막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대표이사가 어떤 경영 방침을 가지고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여긴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지금 법을 구성을 했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비슷한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사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쉽게 막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이제 문제 해결 방식. 우리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특정 계층이나 특정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걸 이제 해결을 한 다음에 잊어버리고 넘어가 버리는 이런 형태 문제 해결 방식도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의무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토론자들은 사업장의 규모와 분야에 따라 제도를 적용해야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산업 현장을 살펴본 김유미의 집중토론. 자세한 내용은 CNB 지역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CNB 뉴스 강은입니다.